성악 공부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성하기 일진하고 하루가 이렇게 맞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맞죠. 그래서 또 여기 또 너무 빠지면 또 뭔가 또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혼자 해봤거든요. 지금 우리 홍이 인간 지금 후천 시대가 될 때는요, 사실은 우리가 구승학이 됐든 뭐 역학이 됐든 이런 거는 다 해놨어야 돼요.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. 누구든지 알면 어떻게 되나, 누구한테 물으러 안 가는 거죠. 스스로 알아서 내 인생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. 근데 그 공부를 안 해놓은 거예요. 안 해놓고 나니까 어디 역수를 보는데 찾아가는 거죠. 왜 찾아가? 그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. 이게 요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, 이제부터는 홍이 인간들은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. 우리가 구승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철학인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. 철학가가. 홍이 인간은 철학가가 돼줘야 돼요. 철학가가 어떤 사람이 철학가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. 어? 지금 우리 철학 공부를 했죠? 그 누가 물으면 철학가죠? 당신 철학가 아니에요. 지식인이지. 철학은 지식이에요. 지금 알고 있는 철학은 지식이지 철학이 아니다 이 말이죠. 근데 잘못들 지금 알고 있는 거죠. 그쪽 분야 지식이다 이 말이죠. 철학이잖아요. 이게 지금 학은 다 지식입니다. 이거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전부 다 해놓은 지식이잖아요. 근데 요걸 내가 좀 공부를 했다고 그쪽에 뭐 박사가 됐다고 철학인이라고 철학가라고 하는데 당신 철학가 아니에요. 지식인이지. 종교학을 해서도 이것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지식인이에요. 뭐 신공부를 했다. 너는 지식이지. 그거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신의 영적인 그 이게 저 하늘의 일꾼은 아직까지는 안 돼. 지식인이다. 요거예요. 이런 것들이 좀 틀리죠. 그럼 어떤 사람을 철학가라고 합니까? 너한테 철학이 나와야 돼. 너의 철학이 나와야 된다. 철학가는 나의 철학이 나와야 돼요. 그럼 나의 철학이 나오려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느냐? 내가 지식을 잘 갖추어서, 지식을 잘 갖추어서 뛰어넘으니까 철학가가 된다. 나의 철학이 나온다. 무식한 철학가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. 내한테 준 지식을 잘 갖추면 그 지식을 뛰어넘을 때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. 나의 철학이 나온다 이 말이죠. 시장에 고구마 파는 고구마 장사도 너의 공부가 뭔지를 알았더라면, 네 주위에서 주는 이 지식을 바르게 습득을 했더라면 이걸 뛰어넘는 너의 철학이 나오게 돼 있어요. 내가 옷 장사를 하더라도 10년 20년 옷을 팔면서 거기서 바른 공부를 했더라면 너의 철학이 나온다 이 말이죠. 이게 철학가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?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 홍이 인간들은 철학가가 돼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. 지식을 뛰어넘어가죠. 상식을 넘어야 됩니다.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야 된다. 근데 서양에는 어떻게 되냐? 과학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서양은 과학시대, 동양은 철학시대,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. 서양에는 전부 다 지금 과학시대가 일어났습니다. 과학시대가 일어났는데 동양에는 철학시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과학과 철학은 하나예요. 근데 서양에는 과학시대인데 물질과학을 하는 거죠. 동양에는 철학인데 정신철학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물질과학하고 정신철학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면, 후천시대가 되면 이제 여기서 빛나는 사회를 연다 이 말이죠. 이렇게 여는데 물질과학에
정신철학이 들어가냐? 이 말 돼요?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물질과학은 정신철학에 들어오게 된다. 이러면 한상이 여기서 빛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동양은 철학시대고 서양은 과학시대다. 이렇게 돼서 철학은 너 자신의 철학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. 이게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게. 그래서 철학가는 아직 없다 내가 볼 때는. 그런 거죠. 지금 우리 구성학을 내가 배우라는 것은 누구한테 줄줄이 물으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라. 누구든지 해도 되는 때다 이 말이죠. 내가 그것도 몰라갖고 누구한테 물으러 다니가 되겠냐.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꼭 내가 못하는 거는 묻더라도 조금씩 배워가야 되지 않느냐. 이게 그런 거죠. 그래서 구성학은 왜 내가 구성학을 해라 그러냐. 구성학은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어렵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. 쉽게 배우면 내가 한자를 몰라도 배우는 게 구성학이에요. 근데 주역은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. 한자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한자에 아주 무지하면은 배우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. 근데 주역이 더 쉽지요 사실은. 구성학이 최고 어려운 게 구성학입니다. 한데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어렵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. 지금 내가 이제 배우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, 그 이제 사람을 보내가 하는 거는 쉽게 배우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. 그 구성학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왜? 천문을 공부하는 게 구성학이에요. 천문. 하늘의 별자리를 알고, 너 인간의, 인간이 하나하나가 별이기 때문에, 너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. 여기, 그게 구성학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 선조님들은 전부 다 구성학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스님들 왜 이렇게 철학 안 하고, 역술 공부도 안 하고, 이렇게 하면서, 때가 몇 시가 됐으니 지금 이러하노, 이렇게 하면, 이게 구성학인 사람. 이렇게 이제 도인들이 나가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는 구성학입니다. 이 하늘을 알고, 나를 알고, 이 땅의 이치를 알고, 이는 구성학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글을 몰라도 다 아는 거죠. 그게 구성학입니다. 구성학은 제일 쉬울 수도 있고, 최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구성학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, 지금은 쉽게 아는 것부터 해라. 이런 거죠. 그래서 나와 시간대가 세상의 움직임으로서 해가지고 리듬을 타고 있는데, 이 리듬에 내가 안 맞는 때 나갈 때는 우울해질 수 있고, 내가 시간대에 맞는 데 나가서는 아주 아주 뭔가 잘 풀릴 수가 있다. 이런 것들이 구성하게 다 나옵니다. 굉장히 빨리 쉽게 알 수가 있죠. 그런 것들이고.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, 그는 공부는 해야 된다. 이제 철학 시대가 되면 사상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. 이런 거 우리가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상 시대가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세상을 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철학도 해야 되고 사상도 알아야 돼요. 이런 걸 세상을 운용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된다. 근데 그냥 땅 파먹고 살려면 몰라도 됩니다.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알고 만나는 것이 좋다 이거죠.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기초를 공부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. 사람의 환경은 항상 사주는 바뀌고, 네가 구성하게 이렇게 그 뭔가가 이렇게 그 시간대가 안 맞더라도 변할 수가 있다. 우리가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죠. 찾아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바뀝니다. 왜 바뀌느냐. 내가 어려워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 어려움을 쭉 풀어갖고 보고
앞으로 길을 요렇게 이렇게 털어줄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. 네 사주가 지금 요렇게 놔두면 굉장히 안 좋은데 내가 너 사주를 다 보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고 내가 일러줘가지고 바른 길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. 그래 그 말 듣고 행하니까 어려운 게 풀린다.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갖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. 그냥 이게 구승학을 했다면 구승학대로 가르쳐주면 나도 알면 돼요.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구승학을 풀어가는데 이 사람이 풀어갖고 내한테 이해되게 다르게 풀어줘서 길을 바꿔주니까 그만 내 길이 막 풀리는 겁니다. 이게 인연법이에요.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, 네가 얼마나 기운을 키웠느냐, 요게 따라갖고 저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상자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길을 털어줘야 되고 요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. 무조건 그 주역을 배웠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밖에 안 돼요. 사람을 털어줄 수 있는 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이해됩니까? 네.